이번 주 광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광고입니다. 새벽나라 5월호를 꼭 가지고 다니세요. 매일 성경을 읽어요. 두 번째 광고입니다. 이번 주간에는 스승의 날이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께 감사합시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은 학부모 초청 예배입니다. 감람나무 둥지와 백향목 둥지 친구들은 부모님들께 초청장을 전달해 드리세요. 네 번째 광고입니다. 2024 여름 단기 선교 안내지가 나왔습니다. 선교를 함께 갈 친구들은 신청해 주세요. 기간은 7월 24일 수요일부터 26일 금요일 2박 3일입니다. 장소는 제주 주품의 교회이고요. 신청 마감은 5월 26일 주일까지입니다. 다섯 번째 광고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을 맞이해서 둥지 모임에서 큐티 나눔은 없습니다. 선생님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주세요. 그리고 이번 주에 스승의 날이 곧 다가와서 오늘 미리 축하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함승진 목사님하고 홍진기 장로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선생님들은 다 일어나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홍기영 목사님도 앞으로 나와주세요. 세 분께 선물을 나오세요.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받는 동안에 잠깐 함승진 목사님 같은 경우는 홀마를 담당하시고 양육을 담당해 주시는 분이시고요. 홍진기 장로님은 저희 청소년부 든든한 후원자십니다.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스승의 은혜 노래 선생님 생각하면서 불러주세요. 우리 목사님과 장로님 그리고 선생님들 향해서 손을 뻗어서 우리 함께 불러봅시다. 선생님들 다들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선생님들 또 우리 장로님과 우리 한 목사님 대표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또 군대에서 더 이상 받아주기 싫다고 잠시 나갔다 오라고 더 이상 그 군 식량을 축내기 싫다고 잠깐 내보내신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홀마 또 찬양 리더를 하셨던 우리 선생님, 정광인 선생님 휴가 나오셨어요. 앞에 오세요. 네, 광인 선생님 빨리 뛰어나오세요. 군인은 항상 뛰어다녀야죠. 뒤로 오더란. 자, 우리 광인 선생님 축복 소개해줄까요? 오랜만에 왔는데 살도 많이 빠지고. 축복합시다. 얼굴 기억 안 나는 사람은 없지. 맨날 앞에서 소리쳤던 사람.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우리 이제 한번 하기로 했어. 짧게 잘못
들었습니다. 네, 우리 한 번 하기로 했어요. 이제 더 많이 긴 거 기대하지 말고 빨리 짧게. 네, 오랜만에 뵈서 너무 반갑고요. 네, 여러분 사랑하고요. 남자친구도 얼른 군대 오시고요.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아, 우리 군에 가 있는 선생님들이 한 명, 두 명 휴가 나올 때마다 너무나 감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체력으로 와서 여러분들 위해서 또 더 많이 뛰고 또 봉사하고 섬기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뭐 또 빠뜨린 거 있나요? 네? 선생님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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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할 겁니다. 네, 네, 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아래 산 가족을 잃은 우리 인천수보험교회 청소년부가 너무나 보석 같은 선생님들이 계시고 또 그 선생님들을 너무나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고 때로는 좋은 일로, 때로는 안타까운 일로, 때로는 혼이 나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함께하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 한 명 한 명마다 하나님의 큰 복을 내려주시고 가정이 평안하며 하시는 모든 일들이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우리 아이들과 함께 깊이 사랑하며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더 잘 생활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아이들과 고민과 또 좋은 일들을 같이 나누는 정말 좋은 사귐이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 또 고정과인 선생님 휴가 나와서 같이 했습니다. 들어가는 그 군 남은 군 생활 속에서도 건강하고 다치지 않게 해주시고 좋은 사람들과 그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많은 기적과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저희들 드린 모든 예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쓰여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모든 것들을 다 소중히 여겨서 건강도 시간도 또 지식도 지혜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걸 소중히 여기며 잘 쓰는 이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 함께 하심이 스승이 되어주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우리 학생들과 보석 같은 우리 선생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베르바르 신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